이름 예수 복된 예수 되기에 아까보다 예수 복된 예수 어디와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에 오리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숨을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에 보인다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신 나를 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거기마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에 보인다 귀한 생각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심을 나에게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찌르는 가시가 많습니다. 가난이라는 가시가 아프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질병이라는 가시가 항상 내 몸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아주 깊이 박혀 들어가는 계속해서 스며들어가는 가시가 뽑히질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몸 깊숙이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엉뚱하게 사람을 들어서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당연하신 것이다 생각할 텐데 전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식 밖의 사람을 붙들어 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다듬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저렇게 타고났으니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주변에서 아니면 내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격도 바꾸고 싶습니다.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우선 들여다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그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보는 기준은 저 사람은 더 이상은 크게 쓸 사람이 못 돼. 하나님이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만의 편견이고 오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크게 쓰실지 내 자신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26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성경에서 바울 이야기가 약 30여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바울처럼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보는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의 성령은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문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0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말씀으로만 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아주 전통적인 유대 민족의 혈통 중의 혈통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이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로 밀어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면 대단한 부잣집에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말리엘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613가지의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학자, 최고의 명문학자의 이 사람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게 된 그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한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한 사도, 다시 말해서 열두 사도 가운데 이 가른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그 수에 가입하니라 세워졌는데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도로 세워졌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흔적이 없습니다. 전 성경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사도행전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이때부터 사도행전은 어떤 일이냐면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도들이 행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띠아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보아서 이 마띠아는 직분은 받았는데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아무런 사건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간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이 직접 세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띠아는 사람은 사람이 세운 직분자였고 예수님이 직접 세운 직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추적을 하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던 최초로 이 땅에 일곱 집사로 세워졌던 서대반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대반이 이 땅에서 순교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인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서대반을 직접 죽인 자입니다. 가장 주님이 사랑했고 가장 성령 충만했던 이 서대반 죽였던 이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충성 다했던 서대반을 죽였던 이 사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서대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충성을 다하는 충신 이 서대반을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인을 해놓고도 이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된 나중에 바울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면 이 사람은 아나무인입니다. 이 사람 혼자 잘났습니다. 대단히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만 가장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위세가 등등합니다.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 사람 공포,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거기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나가 자빠져버린 이 나중에 바울된 이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빛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붙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 변화가 되었을 때에 한 가지 그 얘기는 큰 가시가 박혀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가시가 박혀버립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가 어떤 가시일까요? 이 사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왜 13권 내지 14권이라고 하냐면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을 신약 성경에 기록했다는 학설과 14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학설이 다릅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던 이 바울, 도저히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던 하필이면 이 바울을 붙들어 섰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4년 동안에 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그가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성경은 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최초로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그를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지금 터키입니다.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곳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되는 유럽의 복음의 바람은 스페인을 통하여, 프랑스를 통하여, 영국을 통하여, 덴마크를 통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미국으로 확산됩니다. 그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은 유럽 전역을 지금은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항상 사역을 할 때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때 이 사람들은 사도바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천조각,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갖다 얹었을 때 병자가 치료되어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사도바울에게 왔을까요? 우린 예수님을 사건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가지와 손만 대면 자신의 몸이 치료될 걸 믿고 나갔다가 주님 데려가서 옷까지 손댄 순간에 혈루증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님께 있던 그 능력이 사도바울에게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바울이도 임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주여 내게도 이러한 바울 같은 능력이 내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바울에게 큰 가시가 박혔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왜 가시가 박혔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만나서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은 지금 세상에 바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이 밤에 우리는 먼 길에서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몇 시간씩 걸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데도 내 생활 속에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이 박혀 있습니까? 바울에게 가시가 박혀버렸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좋다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천조가 옷에 있는 이 헌금조가 또 갔던 집에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큰 가시가 박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박혔습니다.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학설이 유력합니다. 어떤 학설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심한 안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늘 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눈이 시력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의 대피를 해줘야 될 만큼 이 사람은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학설은 이 사람 만성 두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간질병이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박혀서 이 사람은 때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간질병이었다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요, 성경을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요, 그가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많은 병자도 치료했고 귀신 쫓아냈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요, 최고의 문학가,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사람, 강권적으로 쓸 수 없는 사람 붙들어섰던 이 바울에게 그 큰 가시가 박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시를 박아버립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말하기를, 성경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세 번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시 뽑아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몸에 질병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가난의 가시가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주님이 있었겠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사업은 열리지도 아니고 직장에서는 날마다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병원은 안방 떠나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을 주께 간절하게 구했는데 가시 뽑아달라고 구했더니 주님께서 들려준 음성은 전혀 엉뚱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에게 주신 응답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가시를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왔는데 만약에 간질병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다가 능력 행하다가 전도하다가 몸을 뒤틀려서 입에 거품 불고 눈이 돌아가 버리고 나가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병 하나도 못 고치냐,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가시 주셨습니까? 세 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왜 은혜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게 위하여. 이 자고란 날은 한자로 스스로 자짠 높을 곳자를 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몸에 육체의 가시 뽑아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왜 안 되느냐면 내가 너를 들었어야 되니까. 네가 가시를 뽑아주면 너 그 가시 때문에 지금 나한테 엎드리고 그 가시 때문에 네가 나한테 부르짖고 가시 때문에 너는 내게 매달리는데 내 가시 뽑아주면 너 자고하기 때문에 너 교만해질 수 있어. 너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자 높을 곳자는 뭘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가시 하나 없이 다 만들어주면 넌 혼자
잘난 척하고 길길이 뜰 거야. 너 혼자 잘난 척하고 전부 네 영광 드러낼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시를 박을 수밖에 없어. 그 가시 때문에 너는 아파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너는 그 가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너는 그 가시 때문에 자존심이 꺾어져서 너는 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난 너나 가시 줬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한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내 가정에 왜 아이가 가시가 될까요?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 가난이나 가시가 제 속에서 박힌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가시 제거시키면 너 교만해져. 난 너를 알아. 아무리 지금은 네가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네가 지금 가장 가슴팍하는 그 가시 내가 제거시키면 너는 분명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나한테 가시 준 것이 은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시 준 것이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하여 가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가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기 위해서 가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하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활 속에 있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박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나 너 쓰려고. 내가 더 크게 쓰려고. 내가 그래서 바울같이 쓰려고. 내가 지금 내 생활 속에 가시가 있어. 너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니? 너 그것 때문에 아파하잖아. 너 그것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잖아. 너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오랫동안 서시려고 그 가시란 것을 우리에게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시가 뽑아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자고하지 않으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무너졌던 그런 날마다 그 자존심을 살아버렸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육체적인 혈기와 싸우면서 어떻게 가는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킵니다. 자기 육과 싸우면서 자기는 날마다 자신을 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자꾸 꺾습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길로 가야 되는 자꾸 그 생각이 자꾸 살아나면 이거 쳐서 꺾어야 돼요.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자기는 한마디로 해서 10개월 만에 어머니 배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나는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자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자신은 모든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내 육이 날마다 나는 죽긴 원합니다. 육이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혈기도 살아납니다. 교만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거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잠시 전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가 모든 죄인들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를 만 지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어떻게 깊어갑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나는 자꾸만 작게 보이고 우리 예수님은 크게 보입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나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작게 보입니다. 이 말을 바꿀까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게 보여요. 똑같은 시각인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먼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먼저 봅니다. 주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무엇을 먼저 보느냐면 문제를 먼저 봅니다. 문제를 보고 예수님 보면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크게 써야 되고 귀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시를 박아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를 박아놓은 그의 모습은 뭘 말합니까? 육의 것이 살아날까 봐서, 육의 것을 죽이기 위하여, 낮추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닮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은 사람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물 좋은 사람 찾고 있습니까? 명문 가문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님과의 성격이 맞는 사람, 주님과의 인격인 교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가지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한 사람, 이 마음을 가져라. 혈기 섞인 마음이 아니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지면 주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주님 성격이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믿음의 덕을 가지라. 우리가 믿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 지장, 용장, 덕장, 세 지도자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 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지장, 용장이 아닙니다. 지장은 뭘 말합니까? 머리가 뛰어난 지도자가 있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장은 누굽니까? 대단히 용감무쌍합니다.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 용장보다도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덕장입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 덕으로 나를 다스리고 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도 덕이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 본체시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종은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대단히 겸손하세요. 이 땅에 와서 우리 집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섬기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져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여기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전부 자기가 잘났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교만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만의 원조가 마귀고 겸손이 누구한테부터 왔냐? 성령께서 왔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교만이요, 성령이 주신 것은 겸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교만하여, 하늘에서 이 교만한 영이, 이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내려와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교만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로 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들은 교회 문제 안 일으킵니다. 교만한 자들은 문제 일으킵니다. 교회를 깹니다. 성도관계를 찢어놓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이선 우린 기억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신 열매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는 이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 보좌와 비기리라. 누가 그랬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딜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어디를 대적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성전은 주님 몸인데 교회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대적하더니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짓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사단의 짓입니다. 교회가 어떤 형태로 가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 주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그가 남기는 말 한마디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비록 이 땅에서 몸에 가시를 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서시기 때문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기 때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할 때 있고 질병의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고 가족들을 통해서 가시가 내게 아프게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는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가시를 오늘 시간 내게서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게 자고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이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자꾸 나를 쳐서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분명히 여러분 선택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 가시를 가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가시라고 생각한다면 주여 이 시간 내가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혀 한 사람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저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을 그렇게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아무도 상상 못했던 내 남편을 그렇게 설 수가 있고 내 자녀를 그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육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 사울도 바울 같은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